매미 구조 작전입니다.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?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버스 창틀에 붙은 매미 맴맴맴맴 잠시 날개짓을 하더니 여성 바지 위로 저렇게 왔어요. 지금 다른 승객들 놀랄까봐 이 여성 손으로 살포시 감쌉니다. 자, 덮었어. 자, 그리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 나무로 다가가서 매미를 조심스럽게 올려주고 갑니다. 와, 근데 손에 매미를 감싸고 10분 전 저 같으면 그냥 기겁을 하면서 그냥 책 같은 걸로 야야 저리 가 인마 하면서 막 털어냈을 것 같은데 말이죠. 네, 최근 한 SNS에요. 여성이 마을 버스 안에 갇혀 있던 매미를 발견해서 나뭇가지 데려다 준 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당시 여성이 마을 버스에 탔는데 다른 자리도 꽉 차 있고 사람들도 많은데 유독 한 자리만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. 왠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창틀에 저렇게 매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이 매미가 날더니 지쳤는지 결국 이 여성의 바지로 떨어졌습니다. 이 여성은 이 매미가 다시 날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 놀랄 수 있겠다 싶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조심스럽게 잡고 10분 정도를 더 갔다고 합니다. 세상에. 그리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 건너편에 있던 나무 위에 무사히 올려줬습니다. 사실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요 곤충뿐만이 아니라 파충류나 양서류 등을 많이 접하고 만져봐서요 무섭지는 않았다고 역시. 합니다. 또 이 매미가 성충이 되면 2, 3주 짧게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무서웠겠나 얼마나 지쳤겠나 싶어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에 이런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. 자, 이 기자는 저렇게 할 수 있다 없다? 저는 매미 만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. 10분 동안 잡고 가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